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자료집을 보면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가구의 29.8%를 차지한 599만 가구였습니다. 꽤 되죠? 이게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수의 정점이 될 것이냐? 아, 아닙니다. 1인 가구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요. 그래서 2020년 올해는 1인 가구 수 617만 가구, 그리고 10년 뒤에는 744만 가구, 그리고 2045년에는 832만 가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어요. 이 즈음이 되면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 수의 37%에 이르게 되고, 그 전체 1인 가구 수를 100%로 놓고 보면 6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5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1인 가구, 이러면 뭐 아무런 감정 없는 중립적인 이미지로 전달되지만 이것을 독거노인 가구라고 바꿔 부르면 암울한 분위기가 확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어쨌거나 1인 가구, 독신 가구, 싱글 라이프, 뭐 독거노인 그 이름을 뭐라 부를지라도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선 저희 부부만 하더라도 혼자 산다라는 그 말에 저는 외로움, 소외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한 반면에 제 아내는 화려함, 자유로움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렇죠. 어둠이 있으면 밝음도 있는 법. 혼자 움츠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 다 가진 듯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바쁘고 즐겁게 혼자만의 생활을 만끽하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아주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미뤄서라든가 황혼 이혼이 증가해서 그렇다는 뭐딱 부러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 원인들이 중복합적으로 겹쳐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 통계학적 변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 이혼율 증가, 경제 발전, 소비주의 확산, 종교 및 문화적 변화, 도시화 등이 1인 가구의 증가 원인들로 꼽힙니다. 아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렇게 많은 만큼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앞으로 1인 가구 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에 우리는 어떤 이유로 혼자 살게 될까요? 비혼으로 젊은 시절부터 내내 혼자 살아온 분들도 계실 테고, 이혼을 겪고 또는 사별을 하게 된후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결혼 생활을 화목하게 잘 유지해왔던 부부라도 한날 한시에 함께 죽지 않는 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은 끝내 혼자 남아 살게 됩니다. 특히나 기대 수명이 남성들보다 긴 여성분들은 혼자 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인생은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거구나. 뭐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고 다가올 그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날들을 잘 지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독고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다섯 가지 방법 중첫 번째, 편견과 고정관념을 떨쳐내라. 뭐 젊은이가 혼자 산다면, 아, 뭐 당연히 돈 벌려고 아니면 공부를 위해서 집도 하나 혼자 사나 보다. 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만, 중장년이 되어서 혼자 살게 되면 당사자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의심의 눈초리로 또는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짓고 도망쳐 숨어든 것은 아닌지, 성격이 좀 모자라거나 괴팍한 것은 아닌지, 사회성이 모자라 분열적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지, 외롭게 혼자 사니까 항상 우울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죠. 드라마에서 보듯 혼자 재밌게 살아가는 독신 생활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도 여전히 농경사회의 대가족제나 산업사회의 그 핵가족제도에 굳어진 시선으로
혼자 사는 사람을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이웃들과 뒷담화를 놓게 됩니다. 가장 잘못된 선입견은 아마도 결혼 경험이 있는 혼자 사는 중장년 여성에 대한 것일 겁니다. 남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죠. 결혼을 했었으니까 속된 말로 남자 맛이 어떤지 알을 테고, 그러니 혼자 된 이후에 그 욕정 때문에 남자가 그리워 잠못 이루고, 뭐 그래서 남자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사람 가리지 않고 몸을 줄 거라는 그 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남자 맛이 그리워 매일 밤이 남자와 저 남자와 잘 거라는, 그래서 나도 조금만 대시하면 혼자 사는 저 여자랑 잘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질퍽대는 놈들이 양 매일매일 꼬입니다. 하지만 이건 여자의 심리나 욕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무식한 수컷이 갖고 있는 저질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7, 80년대 장미, 유지인, 뭐 이미숙 나오던 때, 그런 때 그런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서도 모름지기 여자는 남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된다는 또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도 나온 거예요. 다 세태를 반영한 거죠. 하여간 주변의 시선이나 관심이 이리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마저 움츠려들게 마련이고, 자신이 알아서 행동거지 더 조신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아니, 막말로 혼자 살면서 내가 능력이 돼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들, 또 지들이 상관할 게또 뭡니까? 응? 당사자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연애를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우리가 사는 게 이웃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좁은 시각과 편견으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찌 바라보던 상관하지도 말고 의식조차 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일입니다.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다섯 가지 방법 중두 번째,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곳은 아마 회사일 거예요. 내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인도 그냥 주인이 아닌 거예요. 100% 지분을 온전히 갖고 있는 그 주인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많이들 비유하죠. 그한 편의 영화에 우리는 대체 불가한 원톱 주연 배우인 것이고, 각본과 제작은 물론이고 촬영까지 다 우리 모두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한 책임을 갖고 슬픈 멜로 드라마를 찍을 것인지, 디즈니처럼 온 가족이 볼수 있는 영화를 찍을지, 아니면 19금 성인 영화를 찍을지, 통쾌한 액션 영화를 찍을지, 그것 또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르의 영화를 찍고 계십니까? 어떤 영화를 찍고 계시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정에 힘든 과정이야 없을 수 없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Live happily ever after라는, 그 후로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주눅들거나 몸을 사리고, 또내 꿈보다는 다른 이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 사는 것은 주인공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중에라도 자식들 때문에 살았다는 말도 해서는 안될 일이죠.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온 것을 고마워하고 알지만, 시시때때로 울분을 토하며 이런 말을 하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냐는 반항심만 튕겨져 나옵니다. 인생 영화를 성공적으로 잘 찍는 방법은 오늘을, 이 순간을 지금에 몰입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오늘이 불행한데 내일이 행복할 수 없고, 또 오늘을 담보로 내일을 살수 없는 노릇이죠. 내일이란 결코 오늘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다섯 가지 방법 중세 번째, 고독을 즐겨라.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고독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혼자만의 시간이고,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인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연 끝나고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고,
물거품 같은 인기가 사라져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것에 집착하고 불안해하다 보면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관심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혼자 고독을 즐길 수 없는 거죠. 혼자 사는 즐거움에 푹 빠져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독을 친구라 인정하고 곁에 두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의견 조율 없이 혼자 할수 있는 자유, 혼자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유, 내 방식대로 집을 꾸미고 정리할 수 있는 자유, 리모컨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내가 보고픈 TV 프로그램을 나만의 편안한 자세로 골라볼 수 있는 자유, 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짤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롯이 24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하고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내 모습에 기뻐하고 성장한 자신의 행복해야 할수 있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찬 것이 혼자 사는 즐거움입니다. 혼자서도 우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 중 네 번째, 건강해야 한다. 혼자 살다 보면 대개 대충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 꺼내서 차려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건 건강을 하루하루 매끼 갉아먹는 습관이에요. 편의점과 마트에 1인 가구를 위해 준비된 음식들이 넘쳐나고 편리하다지만 파는 음식은 간이 강할 수밖에 없고 건강한 식재료가 쓰일 리 만무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적은 양이라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하겠습니다. 또 잠이 안 온다는 이유로 매일 밤 혼술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러다 보면 술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또 마시는 양도 점점 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길이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을 잘 챙겨야 할 일입니다. 술과 담배는 만병근원이니까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운동은 또 규칙적으로 해야겠고요. 다른 일을 미루는 경우는 있더라도 운동을 미뤄서는 안 되겠어요. 한번 운동을 미루게 되면 또 다른 이유로 또한 번, 또한번 미루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혼자 있다는 그 심리적 결핍 증세를 먹는 것으로 메꾸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생활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사회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땀을 내서 운동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 한다면 영양 불균형과 함께 비만, 그리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성이 떨어져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혼자 살아서 곁에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파 누우면 더 서럽죠. 그래서 건강관리에 철저하고 또 철저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혼자서도 우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 중 마지막,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라. 가족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기존의 관계에 이상이 생겨 인생 후반전을 혼자 살게 되었더라도 떨어져 나간 기존의 관계에 얽매이거나 집착하면 혼자 사는 상황이 더 힘겹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죠. 흠술 좋은 노부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머지 한 분마저 1, 2년도 되지 않아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그런 허망한 경우를 왕왕 봅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슬픔과 외로움을 못 이겨 따라갔다고 얘기하며 천상 최고의 부부였다, 영혼의 커플이었다, 뭐두 사람을 기리는 말들이 아름다운 수식어로 포장되지만 이게 꼭 그렇게만 볼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떠난 배우자를 대신할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말년을 떠난 배우자만을 기억하며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면서 돌아가지 않아도 될일 아니겠어요? 아니, 뭐,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벗이 되어주고 서로의 관심을 나눌 사람과 교류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지만 외롭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고 각개격파라고 생각하면 훨씬 혼자 사는데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취미생활도 열심히 해서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친구 사귀고 교류하는 것만큼 또 재미 쏠쏠한 것도 없을 거예요. 서로 막힌 부분 같이 고민해서 알아내고 고민스러운 얘기 함께 풀어나가고 가르쳐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매일 만나 얘기를 나눠도 내일 되면 또 새로운 얘기거리가 생깁니다. 제 영상에 돈이면 다 된다고 냉소적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안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돈은 전제조건이죠.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하며 버티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경황이 없죠. 그러니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방법 중에 하나로 넣지 않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 사는데 공기와 물이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오늘도 혼자서 당당하고 밝고 명랑하게 기운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